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잔소리로는 아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되고 느는 것들이 많죠. 걱정도 많이 늘어나고, 카드값도 많이 늘어나고,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잔소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별로 안 하고, 다른 사람 간섭 잘안 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자기 아이를 낳고 보면 아무래도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어나는 거, 밥 먹는 거, 간식 먹는 거, 양치하는 거, 목욕하고 씻는 거, 공부하는 거, 숙제하는 거, 습관 들이는 거, 정리하는 거, 아무래도 생활에서 필요한 하나하나 가르치려다 보니까 매일매일 같이 늘어나는 게이 잔소리인데요. 잔소리를 안 하고 싶기는 하지만 잔소리를 안 하게 해줘야 안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잔소리로는 아이를 제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잔소리가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잔소리를 하지 않고 아이의 행동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은 아래 설명 누르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잔소리로는 아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요, 잔소리는 자기 주도성을 해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행동을 할때 자기가 그것을 주도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에 간섭을 하면 하려던 일도 하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거죠.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해라 라고 하면은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어집니다. 청소를 막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데 방이 돼지우리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혼을 내시면은 청소가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 행동이 끝날 때까지 추동, 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이 내면적으로 필요한데요.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밀어내면서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바로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자기 주도성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시작을 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할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시키거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잔소리처럼 하면 그 일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이유, 바로 자기 주도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일을 하면 말 그대로 상대방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 않고 남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를 원하고 존엄성을 원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시킨 방향의 반대 방향, 자기의 뜻을 세워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아이가 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시겠지만 사실 잔소리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자면 잔소리를 하니까 그 행동을 시작을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안 하면 계속해서 잔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일단 회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잔소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행동이 싫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엄마가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엄마가 보지만 않으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지금 당장 아이를 움직이게 하려면 끝없는 잔소리로 쉴새 없이 아이를 몰아쳐서 일을 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죠. 아이가 내 눈앞에 있을 때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라기를 원하고 내가 없어도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잔소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요, 심리적으로 피곤감을 많이 느끼고 주눅이 들어서 무슨 일이든 조금 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눈앞의 결과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잔소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잔소리로는 아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V를 많이 보지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시간이 되면 잘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유퀴즈 온더 블럭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의 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유퀴즈언더 블럭에서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고 다녔죠. 사람들마다 다양한 대답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주목했던 대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조언은 상대가 원할 때 상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조언이고요. 잔소리는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불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잔소리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좋은 구분 아닌가요? 부모가 되면 아이에게 해야 할 말은 분명히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어나고 밥 먹고 화장실 다녀오고 씻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정리하고 등등 끝도 없이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방금 이야기했던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가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잔소리로 듣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차이는 부모의 감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켰던 일또 시키고 또 시켜도 그래도 안 하니까 짜증 나시죠? 그 마음만은 분명히 저도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러지 않을 리가 없죠. 저도 두딸 아이를 기르면서 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잔소리는 분명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내려 누르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듬뿍 담아서 내가 이걸 몇 번째 이야기했니? 몇 번을 더 이야기해야 되겠어? 라는 식의 어투를 내려놓고, 자, 오늘 이게 안 됐네? 물 내려놓는 것이 오늘도 안 됐구나. 다음에는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 번안 되더라도 조금 더 중립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수없이 이야기한 것이 계속 안 되는 것, 분명히 아이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바뀌고 올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잘잘못을 따지고 싶거나 아이를 비난하고 싶고 문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의 감정만을 표출하고 싶다면 짜증내시고 화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시는 분은 사실 없으시죠.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행동이 개선되고 더 이상 자기 할 일은 좀 스스로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선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짜증과 분노가 담겨서 그 이야기와 짜증이 겹쳐져서 아이에게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던져졌을 때는 아이는 엄마가 원래 하려는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마가 주는 짜증과 분노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감정을 빼고 잔소리가 아닌 조언의 형태가 되도록 아이에게 말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잔소리로는 아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잔소리는 자기 주도성을 해칩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지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자기 주도성이 훼손이 되면 억지로 하다가 중간에 탈락하게 됩니다. 하기가 싫어서 멈추는 거죠. 우리 부모님께서 잔소리를 많이 하시면 아이의 자기 주도성이 자꾸 훼손이 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 아이는 안 해요. 독서를 시키는데 우리 아이는 안 해요. 그것은 어쩌면 공부 방법이나 독서 방법 등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시켜도 부모님께서 잔소리 형식이 아니고 감정을 빼고 중립적인 조언의 형태로 했을 때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하지만 부모님의 말투가 짜증, 분노, 억압 등의 감정이 담겨 있을 때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자기 주도성이 훼손되고 그 문제를 거부하면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 올바른 걸 가르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의 말투부터 바꾸셔서 잔소리가 아닌 조언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는요, 잔소리하지 않고도 아이를 바꾸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